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비도안을 활용한 균형잡기 놀이를 할 거예요. 놀이를 통해 무게중심을 이해하며 공간 지각력과 집중력을 기르는 시간 가져볼게요. 오늘 놀이의 준비물을 소개할게요. 나비도안, 가위, 색연필, 매직, 이쑤시개, 클립, 그리고 투명 테이프가 필요해요. 먼저 나비를 만들어 볼까요? 나비 도안을 색칠해 주세요. 예쁘게 색칠한 나비 도안을 가위로 오려주세요. 나비 뒷면 중앙에 투명 테이프로 이쑤시개를 붙여주세요. 나비 양쪽 날개 끝부분에 클립을 끼워주세요. 이제 나비 이쑤시개 부분을 손가락에 올려주세요. 오! 나비가 균형을 잘 잡고 있어요. 나비가 어떻게 이렇게 균형을 잘 잡고 있는 걸까요? 그건 바로 무게중심 때문이에요. 무게중심이란 무게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을 말해요. 나비의 받침점 이쑤시개보다 무게중심이 나비 날개에 끼운 클립으로 향하게 되면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도 무게중심이 있어서 서 있거나 걸을 때 넘어지지 않고 움직이는 거랍니다. 실제 나무나 꽃에 나비를 올려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나비와 함께 즐거운 직콕놀이 시간 보내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